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방탄소년단입니다. 주제 방탄소년단. 우리 각자 하자. 안녕. 헬로. 다시. 왔다 갔다 하냐? 뭐야? 내 눈 이상한 거 아니지? 아니야. 저도 당황했어요. 여러분들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쩌다보니까 이 세식이 어쩌다보니까 아니잖아. 요즘 맨날 되게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죠. 술도 우리끼리 먹고. 이번 라스베가스는 이상하게 좀 자주 보였어요. 전국이 보내요. 그러니까요. 4명이잖아. 자주 봤었어요. 제가 볼 때 전국이 저번과 올 것 같기도 하고. 그거보다 더 올 것 같아. 자, 일단 음식을 좀 까볼까요? 일단 사실 밥 먹으면서 좀 라이브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항상 투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또 라이브를 했잖아요. 그거를 제가 이게 뭐라 하기 근데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,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를 짐이 있어야지. 짐은 있어야지. 의리노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지. 그렇지. 하고 볼때는 이제 오늘 컨셉을 또 약간 그 음식과 이렇게 아 음식 때문에 끝났어. 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나. 아 음식 때문에? 그러면은 형 또 잘 먹어. 약간 막 두근두근 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뒤에 가렸으니까 심장 소리처럼 약간 이렇게 딱 조금만 뒤로 해서 연결이 야 너가 많으시니까 연결이 불안해. 뭐 무슨 손이야 이게? 이거 불안 손이야? 뭐야? 아 불손하네. 불안한 손 집이나 불안하게 그러지 마. 자, 제가 먹방만 엄청 보잖아요, 형님. 네. 알려드릴게요. 네. 알려주고 빨리 알려주세요, 지금. 솔직히 나 먹방. 배고파, 쑨 넘어왔으니까. 먹방 잘 이해 못하는 일이. 그거 왜 보는지? 왜냐면 더 배고프니까. 전 다이어트 할 때 먹방만 가서. 자, 이거 밥 뭐야? 이거 비빔밥이지. 오늘 네. 먹을 음식은? 부추. 부추. 빨래. 계란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자 일단 먹읍시다 여러분들. 잘 먹겠습니다. 네, 먹으면서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고 뭐 다들 또 그 전에 또 멤버들이 라이브를 또 했더라고요. 여러분 죄송한데 왜요? 여러분 죄송한데